적용됐다. 핑핑핑. 오. 공포의 할로윈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이고 좋고요. 정크레드 정켄 슈타인의 복수 그리고 제니아타. 제니아타 스킨 하나 저 세리 사줘야겠네. 뭐야 머리가 없어. 놀랬잖아요. 뭐야 상자 안 와주네. 호이. 오. 정크레 스킨. 캬하 산다. 내가 산다. 아 이건 산다. 이건 산다. 아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3,000원이요? 왜? 3,000원이요? 아무리 한정판이라 3,000원 너무하지 않나요? 더럽게 비싸네. 이제 더 사고 이런 것도 다 보이네. 근데 왜 황금목이 사도 이건 다 안 바뀔까? 씨, 손잡이밖에 안 바뀌어 황금. 더럽게 비싸네 근데. 스킨 또 뭐 있었지? 엄청 많았는데 거의 모든 영웅 스킨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든 영웅까지는 아니구나. 리퍼 있었고 오 리퍼. 캬, 리퍼 총 모양 봐. 와 촌농 들어가 있어. 초 들어가 있어 초.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메로쉬 꼭 사야 된다. 와 이거 꼭 사야 된다. 와 메르시 안 하지만 꼭 사고 싶다. 와 너무 예쁜 거 아니냐? 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하 메르시 너무나 예쁜 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로드 오그도 있었던 거 같은데? 뭐야 가면이야 가면. 진짜가 아니야 이거 가면이야 로드그. 앞에 이거 가면이에요. 오, 아 찌어싱이 아니고 아 배꼽에다가 왜 이딴 거 꽂아놨어. 배꼽에다 시계 꽂아놨어. 라인하우트도 있다고요? 라인하르트는 근데 그거 아니네. 전설 아니네. 콜드 아르티. 오. 뭐야 그거 아니야? 그 차 부릉부릉 타고 다니는 핵을 해골 그 있잖아. 걔 이름 뭐지? 마블이었나? 디션 마블일 건데 아마 걔가. 그 해골 타요. 그 무슨 고스트 라이더. 걔 같아. 얼굴에서 파란 메인 있나? 메인 없는데. 바스티언 어? 바스틴 있다. 묘비서? 뭐야 이거 색깔만 바꾼 거잖아. 블리즈컨 이건 뭐지? 와 이게 도간지인데? 와 이거 색깔만 바뀐 건데 질감이 약간 블리즈컨 2016 구디팩으로. 블리즈컨은 가상입장권 입장권 사서 가면 되는 건가 이거? 이거 엄청 간지나는데? 와 이거 색감 엄청 좋다. 가니메데스? 가니메데스는 따로 못 보는데 여기 있잖아. 아 검은색이 까마귀네 얘네. 솔져? 오 솔져 있다. 불멸자. 뭐야 그냥 그거잖아. 그 이름 뭐죠? 흡혈귀. 응, 안 사요. 오. 시메트라. 흡혈귀. 왜 또 흡혈귀네? 아나. 굴. 오. 거의 전설급 스킨 아닌가요, 이거? 엄청 간지나는데? 와 간지 개쩐다. 안쪽에 색감 보세요. 주황색과 노란색 저그 뭐야 저 뭐라 그라데이션 되어있는 저 색감이 엄청 좋은데? 코트 안 색깔이 봐봐. 거미줄 모양 이렇게 돼있고
코탄 색감이 엄청 좋네요. 위도우. 위도우는 없네. 윈센. 윈센도 없고. 자리아? 자리아도 없고. 정크렛? 아, 정크렛 봤었고. 정야타. 해골야타.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아, 써냐타 미만잡. 써냐타 미만잡. 이건 구슬도 근데 구슬이 좀 새끈하다. 구슬이 약간 그 낡고 다른 느낌. 괜찮네요. 토르비언? 없네. 트레이서? 트레이서도 없네. 파라? 파라 있다. 오, 왜다 좀비 같은 것만 해놨어? 색감만 바뀌었네요, 이번에. 한조. 한조 이거 끼고 한조 하면 진짜 악마 같은 놈이겠다. 진짜 악마다, 악마. 황금알 끼고 이거. 진짜 악마 아니야, 악마. 저게 똥망이야. 아, 저 누가 써? 정글에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정글에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무기가 다른 애들은 그냥 일자형 원통이잖아요. 다른 스킨들은 전부 무기가 일자형 원통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야. 약간 그게 이렇게 돼 있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 커브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 어, 좋다. 나 이거 무조건, 아, 돈만 부족한. 상자, 이거 월급 들어오면 상자 5만 무조건 질러야지. 무조건 뽑는다, 내가. 쉬프트도 좀 간지나게 생겼어. 이 봐봐. 여기 번개 보이죠? 깨알 퀄리티. 그리고 궁극기가, 엄청 잘 굴러갈 것 같아. 똥실똥실하게 생겼어. 다른 애들 궁극기는 타에 바닥에 박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잘 굴러가게 생겼어. 여튼간에 아 이거 설마 프로필 그대로 나 진짜 이대로 안 나오길 바랬는데. 아 이거 색감 너무 쓰레기라고. 색감이 너무 쓰레기예요. 애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색감이 쓰레기야 이거. 색칠놀이. 이것도 그대로 나왔네, 이거. 겹쳐있는 디자인. 나 이거. 이 선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메뉴가 겹쳐있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약간, 아. 정말 거슬리는 디자인이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네. 아 진짜 이거 그대로 진짜 그대로 안 나오길 바란 이 프로필 부분은 진짜 그대로 나왔네요. 이 프로필 부분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약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러니까 처치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 대로 묶었으면 좋겠죠. 명중률이 명중률 뭐 처치면 처치 이렇게 묶음 방식으로 해놓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딱 그냥 다 따로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춘 거하고 도움 준거막 이런 걸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느낌? 이게 다 따로 있잖아요.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보기에 뭔가 정돈이 안돼 있다고 해야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업적 디자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업적 쪽은 디자인 괜찮을 것 같아. 플레이어 아이콘 부분도 뭐 딱히 건들고. 근데 이건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왼쪽에. 나 진짜 프레임 핑 이거 두 개만 나오길 바랬거든요. 이건 진짜 잘해준 것 같아. 솔직히 저 나머지 제외한 수치는 쓰잘데기 없거든요. 프레임하고 핑 빼고는 쓸모가 없어. 왕복 시간, 보관 시간 이런 거. VRAM 사용량, 그리고 GPU 온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게임하는데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정보란 말이야. 아, 물론 이런 거 쓰잘데기 있긴 한데, 솔직히 핑만 알면 대충적인, 대략적으로 저런 거는 가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정보는 아니거든요. 쓸데기 없이 너무 많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괜찮네. 뭐야 순위표. 아 맞다 순위표 그대로 나오네.
4600, 4600, 4600, 4600. 아, 이건 좋다. 상위 500이 들어가려면 몇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표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순위표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4066점을 가면 이제 500이 안에 들어가네요. 아시안이. 아메리카 볼까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3800. 그러니까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낮죠? 500이 컷이. 유럽은 몇 점이냐? 유럽도 봐요. 유럽하고 아메리카하고 비슷한 점수대고,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점수대가 높아요. 컷이. 근데 최상위권 점수대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있지가 않아요. 최상위권 점수네. 최상위권 유저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아, 큰 차이는 있네. 여기는, 점수대가 4400점, 막. 그러니까 인원이 최상위권 유저들 점수대가 너무 높아. 봐봐. 여긴 4200, 4300, 44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시아는 전부 4400. 4500, 4600. 이렇게 총 3명. 아시아가 비정상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무. 점수대가. 아무리 봐도. 매니지 걸리시래. 뭐야 이건? 난투도 등급이 있어? 이 사람 뭐야? GH2 K사 나오자마자 돌렸네 이 사람. 난투를 설명. 정경유착인의 복수. 복수를 꿈꾸는 착 박사. 재밌은 정경유착인을 저지하기 위해 내인을 사인을 이방인이 나섰습니다. 성문이 파괴되지 않게 보호하십시오. 좀 다른 느낌의 난투인데? 일단 난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 승리 포즈? 승리 포즈도 있었. 승리 포즈가 있었네요. 승리 포즈 다 묘비네. 얘들은 다 주먹인데 왜? 와, 다 주먹이잖아요. 얘는 뭐지? 잠깐만. 아, 이거 대사들도 아니 많은데? 그러면 스킨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 많네요. 승리 포즈 묘비. 이게 부들 죽어서까지 입이 동동 떠 있는 그런 모습이야. 아, 이러면 스킨 말고 다른 거다 봐야 되잖아. 묘비 뭐야 왜 얘는 묘비에서 튀어나올라 그래. 얘는 그니까 죽은 게 아니란 거잖아 리퍼네.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손만 나와 있는데 봐봐요. 봤지요. 눈만 튀어나와 있어. 무섭다. 어우, 시메트로 극혐. 차! 죽어서까지 차를. 위도메이커. 위도는 왜. 위도 왜 혼자 다리를 꺼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난 손. 근육과시. 정크레토 다리가 있네. 덧글이야. 덧이 귀엽다. 뭐, 쟤냐따 봐. 죽어서까지. 뭐, 별거 없다. 트레이서는 왜손두개다 나와 있죠? 무기가 두 개라서 그런가?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너, 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투구였네요. 머리인 줄 알았어. 순간 머리 잘린 줄 알았어. 투구였죠, 저거. 한전에 신체 부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황금무기 자랑할 때 좋겠네. 황금무기 자랑할 때. 활통하고 활밖에 없네. 한전은 죽어서까지 그냥 아예 보이지도 않는 깊은 땅속에 묻혀버렸어. 대사 볼까? 대사. 할로윈 코스튬? 사이보그 닌자다. 사이보그 닌자다.
호박 격파. 너무 심어. 사탕 줄까? 사탕 줄까? 귀엽다. 대사. 죽이는데. 죽이는데. 무엇이 난 죽이는 일을 하지. 죽이는 일을 하지. 하이라이트 있어요. 일단은 대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알바 아니야. 내 알바 아니야. 대사들의 특히 그런 건 미신이죠. 크게 막 그 이펙트 있는 거. 오, 메이 저 대사 끼면 무섭다. 대장님이라 권장을 받고 똑똑 구똑똑 내 똑똑 내 똑똑. 너무 기계적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날 기껏 먹었나? 에스, 파티는 끝났어. 아니요. 코스튬 아닙니다. 아니요. 코스튬 아닙니다. 코스튬 아닙니다. 자비는 없으러진 이들을 잊지 맙시다. 약간 죽음에 관한 그런 대사네. 해피 할로윈. 할로윈에 관계되어 있기도 하네. 먹거리를 안 주면 장례를 치겠어. 깃털로 만들기만 하면 죽어나가지. 새로운 영화. 아이고 무서워라. 먼지. 아이고 무서워라. 먼지 퍼먹어. 아이고 무서워라. 먼지 퍼먹어. 아이고 무서워라. 먼지 퍼먹어. 아이고 무서워라. 제 트레이서 대사는 귀엽다. 목표물 제 살아서든 죽어서든 넌 나와 함께 간다. 물귀신이라는 거야? 대사 간지마. 도장에 뜬 넌 이미 죽어있다. 한조 대사는 간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이라이트 분명히 있는 애들 있을 거란 말이야. 오! 잠깐만 간지 나는데? 와! 간지 난다. 이거 필수다! 하이라이트 연출 생긴 애 없나? 더? 여기 있네. 와, 하이라이트 연출 왜 이렇게 간지나나요? 내가 돌아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없네. 메이 있는 거 같은데. 없다. 하이라이트 연출은 여러 개 만들기 힘들어서 많이 없는 것 같아. 더 없는 것 같네요. 한 점 아니네. 없네 별로. 세 개밖에 없네요. 메이하고 리퍼하고 겐지. 근데 겐지하고 리퍼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스킨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저번 올림픽 때 비해서 스킨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안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